이거를 보면요, 정말 그 다큐멘터리의 매혹이 아주 아픔 에너지를 흥으로 바꾸는, 곧 우리가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세월호에 여러 가지 그 군부 독재, 또 위안부 문제, 과거에 그 뭐 식민당한 것, 또 무능한 어떤 그 구조 속에 역사적으로 아팠던 게 많은데, 그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에 다 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픔 에너지를 갖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가서 세계적인 샤만들과 만나면서 세계 평화 축제하는 이 여정.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 살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코스모폴리탄, 세계 시민으로 사는 건데, 여기는 그 우리 아픔 속에서 그 아픔 에너지로 이삼엄 춘꾼이 완전히 대륙을 횡단하면서 세계와 만나는 것. 그래서 아픔 에너지가 곧 예술 행위고, 우리가 이런 지금 그 정말 AI로 접어든 시대에 사는데, 아, 영화는 굉장한 위로와 힘을 준 것 같습니다.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,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다는 뜻이겠죠. 영화사 보면은 이제 기류에서 찍는 거, 이거 로드 무비라고 그래서 극영화에서 봤는데, 정말 이거는 춤을 갖고 로드 다큐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. 특히 어떤 지난 우리 권력의 역사 속에서 언론이 제대로 자유롭게 모두가 활동하지 못할 때 이제 다큐가 하거든요. 그래서 갈수록 풍요해지는 다큐 속에 이거는 로드 다큐, 특히 로드 댄스 다큐라는 거를 하나의 미학적인 또 다른 길로서 제시하는, 정말 길을 개척한 것 같습니다.